최근에 이제 파트론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사실 파트론이 앞에서도 여기 6월 18일까지 상당한 주가 추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손이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죠. 여기 기관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 근데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양상이고, 그죠? 그걸 한 다음에 기관에 이제 고가 권역에 일부를 좀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여기 거래량으로는 여기 한번 요런 각도, 여기서 두번 요런 각도가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대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가 권역에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파트론이라는 업체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근데 이런 카메라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파트론은 이제 고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거를 좀 틀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 자, 요거죠. 요 업체인데, 자, 여기에 제품. 스마트밴드, 의료기기, 무선 충전기 쭉 넣어줘. 부품 쭉 넣고. 이 기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카메라 모듈, 카메라 요 모듈, 요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고화소에 해당하는 이 파트론인데요. 최근에 그러면 이 기업이 좀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은 뭘까? 그게 갤럭시 폴드가 될수 있겠죠. 아, 근데 이뻐요. 이뻐요. 처음 만드는 것이고, 삼성이 상당히 지금, 제가 여기서 갤럭시 폴드는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판매가, 물론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한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혁신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냥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힌지, 힌지, 접히는 부분. 여기, 요렇게. 여기 요 접히는 부분, 요 힌지가 시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상당히 미세하게 잘 연출됐다고 봐야 되고, 그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배터리라 했죠, 배터리. 배터리. 왜 배터리입니까? 원래는 배터리가 한 개만 들어가다가, 왜안 넣냐, 화면이. 이제 두 개로 바뀌었죠, 배터리가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바로 휴대폰이거든요. 그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가요. 여섯 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자, 요런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 여기서 고화소도 있고 저화소도 있을 거고, 근데 일반적인 이런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화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배터리도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파트론은 아시다시피 S전자와 이런 발주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여기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한번 같이 보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앉는 거죠. 이건 추세 파동이죠. 그러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고가 권역 이후에 이제 넘어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왔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11,400원, 11,500원 이런 자리가 바닥에 대한 자리가 될수 있고, 오히려 자, 14,300원 이런 자리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고가라고 봐야 됩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에 대한 이런 변곡이 지금 발생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가 권역에서 많은 물량이 그대로 뻗어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거든요. 지금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빠진 파동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자,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파동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26,000원에서 빠졌다면, 26,000원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
15,800원으로 잡읍시다. 그냥 대충 잡을게요, 일단. 자, 그럼 여기에서 고가 26,000원이잖아요. 밑에 빠진 것이 15,850원이에요. 반대에 19,800원에서 22,000원 나와야 되죠. 19,800원, 22,000원. 여기까지 반등이 어때요? 안 나왔죠? 반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팔지 못했다는 얘기죠.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 반등이 안 올라오고 빠졌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더 빠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 반등 자체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반등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18,000원대, 이런 자리가, 뭐랄까요. 다시 회귀가 가능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APS 홀딩스. 반등이 안 나오죠.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냥 단무지처럼 무대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파트론도, 자, 보세요. 여기 반등이 안 나왔죠. 그 반등이 안 나오니까 무대뿔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익실현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바닥권역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 11,500원, 위에는 14,000원 요 정도 자리를 했죠. 요렇게. 요런 지금 박스가 지금 물려있는 자리라는 거죠. 요런 박스가. 요거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론은 여기 하단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슈가 될수 있다. 그것이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폴드 관련으로 좀 편입이 될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하방을 다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좀더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에서 수급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수급을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오늘 매수해주죠. 어제가 매도하다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등 넣으면 1차적으로 일단 14,5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린다고 봅니다. 요 자리가 그렇게 할거 아니었으면 얘네들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쉬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린 건데, 뭔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